감염성 당뇨족, 괴사, 궤양, 개방성 창상 등으로 변연절제술, 괴사술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농술, 고름 짜내는 거. 그런 다음에 계속 세척술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향후에 절단술이나 단단성형술이나 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피부이식술, 피판이식술을 할수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서식이에요. 개방성 절단술을 시행했던 환자분들은 이미 개방성 절단술을 했어요. 그분들은 감염 궤양 부위의 연조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끝을 추가적으로 절단을 하고 봉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단단성형술이에요. 그리고 수술 중에 심한 괴사, 감염 및 회복 불가능한 조직 손상이 심부 조직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 저 안에 계속 배농 세척술을 했는데 저 안에서 고름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부득이하게 해당 부위를 절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수술을 여러 가지 조합하여 시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변연절제술, 배농술,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고름이 있으면 쭉쭉쭉 빨아내고, 그다음에 세척술, 그 근처를 계속 세척을 한다 이거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건데, 대부분 이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단단성형술 및 봉합술, 감염성 창상, 감염성 궤양이 계속 변연절제술, 배농술을 및 세척술을 통해서 감염이 해결됐는데, 이제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피부가 남아 있으면, 피부가 봉합할 정도로 되면 단단성형술 및 봉합술을 합니다. 단단성형술은 뼈도 좀 일부 조금 깎아내고 봉합하고 그러는 거고, 봉합술은 그냥 이제 봉합하는 거죠. 이때도 물론 변연절제술과 배농술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이걸 하는지, 피부이식술, 피판이식술을 하는지, 즉, 이제 감염은 없는데 궤양이 남아서 큰 피부 결손이 남았었는데, 단단성형술이나 봉합술은 이게 안 땡겨져. 그럴 때는 피부를 이식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피판을 돌리든지 옮기든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변연절제술도 이 부분 포함이 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하면 되고요. 절단술 말씀드렸죠. 계속 세척술, 배농술을 하다 보면 밖가래 한 개, 두 개가 이제 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염된 조직을 계속 긁어내다 보면 발가락 끝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절단술도 포함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어르신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나는 의학적인 식견이 의사 선생님보다는 좀그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사 선생의 고견에 따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소견에 따라서 의사에게 수술 종류를 위임하실 거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될수 있고요. 아래의 수술은 감염의 정도, 괴사 조직의 크기, 봉합 가능 여부 등을 수술실에서 확인한 후에야 정확한 수술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즉, 기본적인 변연절제술, 배농술 후에 수술의 크기의 종류가 변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변연절제술과 세척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죽은 조직과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감염이 호전되지 않거나 혈행이 좋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변연절제술을 통하여 창상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가 있어요. 즉, 죽은 조직 제거하고 감염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먹는 약으로도 저조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변연절제술, 배농술을 하면서도 항생제는 투약을 합니다. 이런 변연절제술과 세척술은 많으면 하루에 이틀,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이틀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적은 경우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환자분의 그 감염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발가락 주위에서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할 때 환자의 소인상, 혈행이 좋지 않거나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심령 혈관일 경우 주위의 발가락이 괴사될 수 있으며,
절단수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뇨, 고혈압 등 감염, 상처 치유에 저해가 되는 기저질환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반복되는 변연절제술, 배농술에도 불구하고 개방창의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개방창 치유 중 담배, 술은 절대 금해야 되고 당뇨혈압 등의 기저질환 조절도 함께 잘 해야지 그나마 안 좋은 여건에서 치료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균배양 검사 및 혈액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환자분의 몸의 상태, 나아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표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배농술 및 세척술입니다. 이거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죽은 조직 변연절제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농양, 고름이라고 하죠. 고름이 있는 경우 배농을 위한 절개창을 한 두세 군데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끝이 여기가 막 괴사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나 여기에 절개창이 있어서 여기로 막 핏줄을 꼽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 고름은 여기에서 여기서 냄새는데 왜 여기 있냐. 그래서 고름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타고 올라와서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고름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구멍을 내서 길을 틀어서 얘가 저 안으로 안 가고 요 구멍들은 이 창상을 통해서 일로 피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절개창이라는 거. 그래서 농양이 있을 경우 배농을 위한 절개창을 만들고 배액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 배농 후에 다량의 세척액으로 세척술을 시행한다는 거. 그리고 감염이 조절이 안 될 경우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단단 성형술 및 봉합술.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염이 조절이 됐어. 이제는 아주 아주 심한 감염이 아니라 감염이 이제 없거나 이제 먹는 약으로도 조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소견이 보여. 그럴 경우 이제 꼬매야 됩니다. 자, 감염이 조절되고 혈행이 개선된 경우 단단 성형술, 자른 끝에를 이쁘게 다듬어서 꼬매는 거, 뼈가 좀 튀어나와서 뼈도 조금 깎을 수 있고 이런 걸 단단 성형술이라고 하고, 봉합술은 그냥 꼬매는 걸 봉합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추신 관찰 중에 또다시 혈행 장애로 피부 변색 또는 괴사가 발생하고 발생할 경우 다시 개방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살짝 꾸맵니다. 살짝 꽉 꾸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압력이 가면 거기가 피가 덜 가게 돼요. 이런데 피가 조금이라도 덜 가고 다음날 봤는데 이 색깔이 약간 검붉거나 약간 자줏빛, 보랏빛으로 변하면 전날 꾸며놓은 거, 전전날 꾸며놓은 거에서 꾸며놓은 걸 다시 풀어요. 왜? 죽습니다. 그럼 다시 또 절단수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환자분의 다리에 피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부 이식 또는 피판 이전술. 자, 감염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어요. 단단 성형술이나 봉합술을 해야 되는 환자도 있지만, 이게 피부가 모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염이 조절된 상태에서 개방창을 봉합하기에 피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부 이식 또는 피판 이전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피부 이식 또는 피판 이식술 시에는 공여 부위에 추가적으로 수술을 통하여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공여 부위에 수술 후 후유증, 흉터, 감각 이상, 통증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피부를 떼는데 어디서 떼요? 내 몸에서 뗍니다. 허벅지에서 떼기도 하고 등에서 떼기도 하고 무릎에서 떼기도 하고 떼는 데는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근육하고 같이 떼야 됩니다. 허벅지에서 떼기도 되고 등에서 떼기도 되고, 그런 부위에는 공여 부위에 상처와 흉터가 남고 약간의 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여 부위는 수술 다음날부터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으나 피부 이식 부위는 일반적으로 5일, 4일에서 5일이 지난 다음에, 빠르면 3일에서 5일 경과 후에 처음으로 수술 상처를 확인해야 되고, 수술 피부 이식한 부위는 수술하고 나서 막 바로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피판 이식한 부위도 마찬가지고 죽습니다. 국소피판 수술도 경과 수술 3에서 5일 경과 후 처음으로 상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혈액 및 주위 현부조직 상태에 따라서 저압
저압력에, 저압이 아니라 저압력, 압력을 좀 낮춰서 음악창상 치료기를 적용할 수가 있고, 수술하고 나서 3일에서 한 2주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재생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절단술은, 당뇨족이나 허혈성 괴사, 괴양의 경우 변연절제술, 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당뇨족인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된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절단술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